자, 보색으로 언더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조명도에서 중명도 언더일 때 6에서 13레벨에서 이 한색 계열로 완성하고 싶을 때, 그럴 때는 이제 녹청색 계열로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이 레드 브라운 일 때는 초록색 보색으로 해주셔야 되고, 오렌지 브라운은 파랑색으로 보색을 해주셔야 돼요. 자, 여기까지는 기초 이론이긴 한데, 녹청색 계열을 제거를 하고 싶을 때, 우리가 한색 계열로 완성하고 싶을 때 이렇게 됩니다. 6에서 13레벨 정도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고명도 언더. 고명도라고 하면 14에서 16레벨인데, 17레벨도 황빛이 조금 남아있을 때, 그럴 때예요. 그럴 때 오렌지빛이 좀날 때는 파랑색으로 보색을 해주셔야 되고, 황빛이 났을 때는 이 보라색으로 보색으로 잡아주셔야 돼요. 18레벨에서 우리가 노란기를 잡으려고 노랑, 보라 잡으면 이 보색에 여기가 잡혀요. 근데 서로 같은 농도의 이 색감으로 잡아줘야 되는데, 보라색이 너무 진하면 그 색감이 그대로 좀 남아요. 그래서 보라색의 농도가 너무 진하면 보라색이 그대로 색감이 남을 수 있으니까, 서로 같은 농도의 그 보색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. 창빛을 제거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 언더별 보색 비율은 스텝 2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. 스텝 2에서 언더별 보색 기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언더에 따라 보색의 그 배합 비율이 좀 달라요. 그린, 블루, 퍼플, 핑크 이렇게 있고, 6레벨부터 18레벨까지 이렇게 있습니다. 6레벨일 때는 그린이 5%, 8레벨일 때는 그린을 5%, 그리고 블루를 5%.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. 자, 10레벨일 때는 쭉 보시면 블루를 10%를 넣어주시면 되고, 자, 12레벨일 때도 블루를 15%, 14레벨 블루 10%, 퍼플 5%, 이렇게 넣어주셔야 합니다. 자, 15레벨은 블루 5, 퍼플 10, 16레벨은 블루 5, 5%, 17레벨은 블루가 들어가지 않고 퍼플만 10% 정도 배합을 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18레벨, 이때는 블루도 안 넣고 그린도 안 넣고 이 퍼플과 핑크, 그죠? 5%씩 레벨, 이 명도에 따른 이 언더별 보색 기준표입니다. 요거를 잘 참고해 주시고 저장 필수입니다. 네, 지금까지 로얄슬로우 원장이었습니다.